5시간 뒤인 자정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지지층 넓히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가 홀가분하게 완주할 것이라고 강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단판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이상화가 절친한 사이인 일본 선수의 부진에 눈물을 흘리자 일본 언론들이 두 선수의 우정에 주목했습니다. 쇼트트랙 황대현이 자신과 부딪힌 선수에게 먼저 사과를 한 모습도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국민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 방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SOS를 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5시간 뒤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거리 유세도 가능해지고 광고 홍보전도 펼쳐지죠. 여야 후보들 내일 0시부터 땅 출발할 이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라는 거죠. 남은 대선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이 마크맨 취재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참배를 거부해온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대표 상권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이렇게 상가 절반이 비어있는 명동을 찾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야권의 정권 교체에 맞서 정치 교체를 내걸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고 총리의 강요 추천권도 보장하는 등 정치개혁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앞서 서울 현충원을 찾아서는 그동안 참배를 안 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애. 이 후보는 참배 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내일은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 서울을 하루만에 도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번은 심판 선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전 정권교체의 내부 열망을 끌어올렸습니다. 소속 의원들과 출정 결의식을 갖고 당원들에겐 별도의 AI 영상 편지도 보냈습니다. 마크맨 김담비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의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후보라는 심정으로 뛰어달라 호소했습니다.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뛰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8만 명에 달하는 책임 당원들에게는 지역 공약을 담은 AI 윤석열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원총회를 마친 윤 후보는 곧바로 이곳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며 중소기업을 정책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가업 승계제도 요건 완화, 고가 실험장비 대여 전담 기관 설립과 같은 중소기업 맞춤 공약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 대구, 부산을 찾는 경부선 하행선 유세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 후보 옆엔 배우자가 동행하기 마련인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 보니 좀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먼저 내일 비공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 9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한 지 6일 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만큼 후보와 함께 등장하지 않고 혼자 비공개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배우자가 후보를 뒷받침하는 것이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에게 힘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조력을 받는 모습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모습을 드러낼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첫 유세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뭐 계획이 없고요. 뭐 등록하고 나거나 이러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별 계획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등장하더라도 정치색이 짙은 활동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유세 동행 대신 비공개 봉사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자, 이 김혜경 씨 의혹이 아직 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공개 선거운동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왜 이 활동을 재개하는 겁니까? 네, 내일부터인데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등장의 가장 큰 이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차별화로 득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 김건희 씨 아직까지 그 선거 지원 활동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상적인 후보 부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후보 부부를 상대적으로 문제 있는 부부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김혜경 씨는 활동을 해도 되고 뭐 김건희 씨는 안 되고 이렇게 보고 있나 보죠?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 의혹과 김혜경 씨 의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은 본인 문제고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김혜경 씨 의혹은 본인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뭐 공무원 사적 심부름 동원 의혹도 있었고 법인카드 사적 의혹도 있었지만 이미 뭐 비난을 받은 만큼 사과도 두 차례나 했고 네. 이슈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김혜경 씨 활동은 앞으로도 뭐 비공개 봉사 활동에 국한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녁 뉴스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내일 부산에서 첫 일정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할지 하지 않을지 여부까지 결정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네. 등판을 하면 기자들이 뭐 소고기나 약을 먹었냐 이런 것 좀 물어볼 것 같은데 뭐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네, 당연히 역풍, 역효과 이런 걸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 선거 운동을 비공개 봉사 활동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봉사 활동 지역도 네. 표에 도움이 되는 곳 위주로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호남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곳에 김혜경 씨를 상주시키고 또 이낙연 위원장에 보인 김숙희 씨가 동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왜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씨 이 등판을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여론을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김혜경 씨가 비공개로 활동을 재개하면 김건희 씨도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동안 그 자신의 전문 분야인 그 미술 분야에서 역시 비공개 봉사 활동을 계속 검토는 해왔었거든요. 네. 조만간 그 김건희 씨 활동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자,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오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치 보복 논란을 이 검찰의 독립성 강화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민주당은 그 반대로 이 검찰의 힘만 키워 검찰 제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최근 적폐 수사 발언으로 불거졌던 정치 보복 논란과 관련해 정치 세력의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갈등을 빚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윤 후보는 또 야당 의원과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폐지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주의자 답습니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윤석열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SNS에 민주공화국 예스, 검찰제국 노라는 글을 올리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야권의 가장 큰 이슈인 단일화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단일화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선 차이가 큰 윤석열 안철수 후보. 오늘 일제히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이 국민의당은 안 받으면 완주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급하지 않다며 버텼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단일화 카드를 던진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상대는 아직도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퇴까지도 요구합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을 받지 않으면 대선을 완주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홀가분하게 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도 여론조사가 유일한 단일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방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보다 30%포인트 정도 높은데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일단 여론조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 그러고 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안 후보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던 윤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야권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끼리 단판 짓는 통 큰 단일화 방식을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 2차 마지노선인 27일
투표용지 인쇄점까지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엔 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를 뽑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민주당의 속내를 취재했는데요. 저는 정치부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차단 선언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이 이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안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본선 레이스를 가는데 이런 문제를 좀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취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었거든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무조건 정권 교체니까 우리가 단일화하자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 지지와 감동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여권 일각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역선택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4시간 반 뒤면 대선 레이스 총성이 울립니다. 누가 이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지 딱 22일 남았는데요. 출발선에는 어느 후보가 가장 유리한 곳에 서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43.5%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도 3주째 상승했고 윤 후보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3주 연속 하락해 7.8%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자정부터는 이제 1분 1초가 아까울 텐데 내일 그러니까 선거운동 첫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두 후보 모두 경부선을 탑니다. 그런데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 후보 상행선을 선택했습니다. 15일 자정 부산 해상교통관제센터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반드시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 부울경을 공략하는 동시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이후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내일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이후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선 하행선을 택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를 서울이라고 보고 서울에서부터 새몰이에 나서는 건데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 익산, 광주 등에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대선일은 3월 9일이지만 뭐 그 사이 사전투표도 있고 뭐 여러 일정들이 있죠. 이 선관위 주관 법정 TV토론 3차례 진행됩니다. 이 제외투표소 투표는 23일부터 엿새 동안,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권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 시안으로 꼽히는 투표용지 인쇄는 28일 시작되고요. 이 내달 3일 이후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본선거인 9일까지 공표가 금지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선거 유세도 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과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 같다고요. 먼저 AI 대결입니다. 코로나 대선인 만큼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겠죠. 이 유세차에 AI 영상을 틀어 지역 맞춤형 선거운동을 계획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이재명입니다.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위키운도 전남대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근무할 때 기아 타이거즈 많이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당시 유세 장면인데요. 네. 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자동차를 활용한 드라이브인 방식입니다. 이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에 이 드라이브인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GPS 기반으로 한 앱 유세의 힘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 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세차 위치를 확인하고 유세차에 올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선거운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금을 모금하는 경쟁도 치열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전 10시부터 국민펀드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을 돌파했고 53분 만에 500억을 채우고 마감했습니다. 이 접속자가 폭주해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9일 펀드 공모 1시간 49분 만에 목표액인 3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제요. 좀 이걸 알아봐야죠. 네. 초박빙 상황인데 무엇이 승부를 가를까요? 아는 기자 이민찬 기자가 좀 짚어보죠. 이 지난해 대선 후보가 확정될 때만 해도 이 후보의 네. 도덕성 그리고 가족 리스크가 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전 이 양측의 네거티브가 이미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그럼 남은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이 샤이 표심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직 지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샤이 진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이 윤석열 후보는 좋아하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 표심도 마찬가지겠죠. 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7.3%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았죠. 이 또 정권 심판론은 47.7%인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이에 못 미쳤습니다. 이 다음은 입입니다. 이 과거 대선을 보면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등이 막판 변수가 되기도 했죠. 이 세 차례 남은 토론, 측근들의 말실수 여부 등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고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야권이 분명 유리해지겠죠.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밀당이 길어지고 이 갈등만 깊어진다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역대 보면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정치부 이민찬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그었는데요. 시민들도 반복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접종자는 물론 백신 부작용 등으로 추가 접종을 중단한 일반인들도 의사 판단에 따라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이제 독감 백신이나 비형 감염 백신이나 이런 방식으로 일단 만든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건 좀 적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암 환자와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 180만 명에 대한 백신 4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최근 닷새 연속 5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집단 감염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사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당장 4차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청 관계자도 백신 반복 접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시민들도 대체로 4차 접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1차, 2차, 3차를 맞으면서 통증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4차 접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달 확진자가 최대 10만 명까지 늘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재택 치료자 수는 이제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90% 정도가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일반 관리군입니다.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자칫하면 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재택 치료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홍유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상비약에 꼭 들어가는 건 목통증 약입니다. 확진되고 나서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이 좀 찢어질 것처럼 한 3-4일 정도 아파서. 대표적인 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 등입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부었을 때 드시는 인후염 약은 두 알씩 하루 세 번 드시면 되고요. 성인이라면 열흘 이상, 소아는 5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3일에서 4일 정도 먹고도 차도가 없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다른 약을 복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고 가글을 하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을 좀 진하게 해서 목을 좀 헹궈내시는 방법으로 해서 가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아직은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등에게만 처방됩니다. 호흡 곤란이나 흉통이 있다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격리가 풀리는 7일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편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낱개 가격은 6,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광복 회장이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줄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김원웅 회장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죠. 저희 채널A가 그 비자금으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무허가 마사지 업소도 6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감사를 통해 김원웅 광복 회장이 이용한 마사지 업소가 바로 이 아파트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해 무허가로 마사지 시술을 해온 셈인데 김 회장은 이곳에서 1회 10만 원씩 6차례나 무허가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마사지 비용은 광복회가 국회에서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명목으로 운영 중인 카페에서 조성된 비자금 6,100만 원의 일부입니다. 채널A는 보훈처 감사에서 드러난 광복회 카페 비자금의 상세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한복과 양복 구매에 440만 원, 김 회장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 공사비 1,486만 원을 비롯해 이 협동조합의 강사비, 인부 대금 등도 비자금에서 지출됐습니다.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 총회 소집도 요청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사나 이런 수사를 거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내용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도덕적 또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 광복회 개혁 모임 등 일부 단체들은 모레부터 이곳 광복회 사무실에서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약속했던 윤미향 의원의 제명 처리 안건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쇄신 생색만 내고 공연불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제명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만 구성한 채 끝났습니다.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오늘 구성된 소위원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해야 하고 윤리특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안에 제명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쇄신안으로 윤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국민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본회의 당일에서야 겨우 윤리특위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명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윤미향 의원은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사흘 전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렇게 희망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정대협 관계자 등의 제명 반대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5천자 분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구명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예,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 그러고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네, 가수 안치환 씨가요. 사흘 전에 새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제목이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김건희 씨를 비하하는 거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 뭔지 잠시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곡의 커버인데요. 여성의 이미지가 김 씨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머리 스타일이나 이 패션이 김건희 씨가 그 사과 기자회견 하던 날과 비슷하긴 해요. 네, 또 가사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건희, 얼굴과 이름을 바꿨다는 부분도 김 씨를 겨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여권은 그동안 김 씨의 성형서를 제기했었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곡을 SNS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지웠습니다. 뭐 김건희 씨나 혹시 또 마이클 잭슨 팬이나 좀 불쾌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마이클 잭슨 팬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을 부정적인 상징으로 간주하고 오직 외모만 비난했다면서 반발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자, 이 곡을 쓴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안치환 씨가요. 노래에 대한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니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건희 씨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뭐가 3배입니까? 네, 이번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요. 재산 신고를 했잖아요. 1년 새 3배 이상 늘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고 액수는 264억 원인데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약 72억 원. 지난 2007년에도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도를 찾아보니까 6억 원이었습니다. 6억 원 재산이 15년 만에 264억 원이 된 건데요.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허 후보 측은 강연과 축복 비용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후보는 1인당 10만 원씩 받고 매일 관람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고요. 또 1인당 100만 원을 내면 축복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모든 몸과 영혼까지 그리고 직장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이거 돈으로 계산. 근데 내가 그냥 이걸 축복을 그냥 주다시피 주는 단체 축복 탁 주고 돈만 계산하겠죠. 5천명 단위 한방에 딱. 허 후보 측 관계자는 워런 버핏은 점심 먹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수억 원의 강연비를 받는 걸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구두와 흡연, 윤석열 후보 옆에는 구두, 이재명 후보 옆에 담배가 있네요. 네, 먼저 윤석열 후보, 열차 좌석에 구두발을 올려놓아서 논란이었죠. 민주당의 비판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경련이 나서 다리를 올렸다는데 불편한 구두는 벗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공보단이 대신 전한 유감이라 생각한다. 유체이탈식 화법 또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중도덕을 해친 것 이상이라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더 유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공중도덕이 요즘 매우 민감하죠. 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이재명 후보인가요? 자, 음식점으로 보이는데 담배를 피고 있네요. 언제 사진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2014년 4월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던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식당의 면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식당 내 흡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중도덕 대참사라는 비판도 함께 했습니다. 네, 유보 측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사진이 찍힌 시기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흡연이 가능하던 시기라고 답했습니다. 구두발 논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물타기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였는데요. 비도덕 점수만 쌓아가는 두 후보들,
국민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런 게 쌓이면 이 꼰대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겠죠. 혈안야랑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예고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방패막이가 되달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전시를 가정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직접 총기를 조립하고 탄화를 장전하는가 하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성, 백발 노인들도 사격 연습에 한창입니다. 미국 일부 언론이 보도한 러시아의 침공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민 281명 가운데 우선 100여 명을 내일까지 철수시킬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현지 주재원 철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현지 사정으로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교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항공편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부는 가용 항공편 안내와 함께 비교적 안전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의 버스 운행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광주에서 경기 오산까지 무려 250km를 질주한 차량 절도범들, 10대들이었는데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검은색 승용차. 그 뒤를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이 모습을 본 승용차가 뒤를 따르고 어느 순간 경찰차를 앞질러 검은색 승용차를 바짝 쫓습니다. 차선을 바꾸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고개 운전을 하는 차량. 좁은 골목으로 접어든 틈을 타 앞을 막아 세우자 결국 멈춰섭니다. 차 두 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도주하듯이 가는 상황이었고 한밤중에 추격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이 도난 차량과 추격전을 벌인 건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멈춰 세운 도난 차량에는 10대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서 차량을 훔쳐 경기도 오산까지 250km를 무면허로 달렸습니다. 시속을 한 150km 정도로 신호 위반도 하고 뭐 중앙선 침범도 하고 앞차에게 위험하게 끼어들기까지 하면서 함께 추격해준 시민 덕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뭐 도와드려도 되냐. 괜찮다고 남들한테 피해는 안 줬으면 딱 그런 마음만 들었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서. 경찰은 10대 2명의 차량 털이 전과를 확인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본사 건물을 닷새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폭력으로 건물을 점거했고 방역수칙도 위반했다며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간 대화로 풀라는 입장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앞.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는 이면도로 한쪽에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돗자리와 침낭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건물 1층과 3층도 110여 명의 조합원이 차지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지부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을 점거한 지 오늘로 닷새째. CJ 대한통운 측은 이들이 로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식사를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법을 위반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중구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 아래로 내린 채 윷놀이를 하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건물 안에 머물러 내부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노사 문제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며 대화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조의 자진 퇴거를 설득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택배 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하고 21일 날까지 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타 택배사들까지 포함한 무기한 총파업을 논의해 상정할 예정으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직계약을 맺고 있어 본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코로나 이후 송어나 메기, 장어 같은 외식으로 먹는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집밥족들을 위해서 이 재료들을 활용한 요리 대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레시피들이 탄생했는지 이민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른자를 톡 터뜨려 깻잎과 비벼 먹는 방어회부터 고추장 로제 소스를 곁들인 새우볼 튀김까지 해양수산부와 채널A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시팜쇼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 대회의 온라인 예선전에만 160여 개의 레시피가 올라왔습니다. 굴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본선에 오른 건 5개 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판매량이 줄어든 송어, 장어, 메기, 향어를 활용해 요리 대결을 펼쳤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0분. 경연 동안 심사위원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 뼈 잘 빼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 필레스를 잘 나와요. 송어는 꿀을 넣은 렌틸콩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로 변신했고 장어는 달래 무침과 함께 한쌈 정식으로 완성됐습니다. 또 이제 제철 나물인 달래를 이용해서 장어의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는 무침을 준비했고 매운탕으로 먹던 메기에는 치즈를 얹어 라자냐로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딱 알맞게 익어서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있고. 우승한 레시피는 엄마와 딸이 만든 송어 스테이크. 엄마의 그런 요리를 솔직히 평생 좀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모든 요리의 조리법은 시팜쇼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날이 우중충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5mm 안팎의 비만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패딩을 넣으셨다면 다시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쌩쌩 부는 찬바람에 먼지는 자취를 감추겠는데요. 눈비가 얼면서 빙판길이 생기겠습니다. 감수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춥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은 한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은 내일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호남 서부에는 꽤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회 이갑성 초대 회장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3.1절 기념식 때는 이 광복회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그런데 제21대 광복회장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장학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름 뒤 이 3.1절 기념식 날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자격은 있는 걸까요?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이 이런 심정을 표했더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